들려. 그대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아, 나도 느끼고 있었어. 그대가 얼굴을 마주하는 것보다 전화로 대화하는 걸 더 좋아할 때가 있다는 걸. 부끄러운 거야? 아니면 내 얼굴을 보는 게 싫은 거야? 부끄러우면 뭐가 부끄러운 거야? 나와 했던 짓들이 떠올라? 싫으면 뭐가 싫은 거야? 나를 보면 죽은 친구들이 떠올라? 뭐든 어때? 그대와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대화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떨어져 있어도 나는 이렇게 그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그대를 닮은 누군가도 아니고, 내가 허구로 꾸며낸 망상도 아니고, 정말로 그대가 내게 대답해주고 있어. 나는 행복을 아는 사내야. 분명히 느낄 수 있어. 이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야. 그대도 기뻐? 나랑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다고? 나와 동시간대에 전화기를 붙들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것과 동시에 같은 기분을 공유하고 있다고? 그대는 어떤 신을 믿어? 나도 그를 믿고 싶어. 그는 아주 자비로운 것 같으니까. 하지만, 그래. 그대의 말 속에 섞인 의아함을 이해해. 이렇게 통화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해서 그대의 마음을 가늠할 수는 없는 거지. 말해. 그대는 내 것이 맞아? 내 전화를 받고 기쁜 것이 나를 그대의 연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게 맞아?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건 그대의 취미야, 아니면 버릇이야? 뭐든 좋아. 계속 듣고 싶어. 그대가 그런 말을 하면 두근거려. 계속 전화할게. 계속.